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게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카카오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한해 굉장히 그 좋은 수익률을 예, 그 보여줬는데요. 올한 해에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예, 그 이제 올해 첫 들어와서 이제 그 4분기 실적부터 이제 나올 텐데요. 예,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좀그 미리 보는 예, 프리뷰 자료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한 800억 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기록을 해서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기대를 했는데 그뭐 매출단에서는 뭐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뭐 광고 그 콘텐츠 뭐 신사업인 모빌리티, 결제, 커머스 뭐다잘 나올 것 같은데 그 비용단에서 그, 연간 상여가 좀그 지급이 4분기 때좀 그, 지급이 되고 마케팅비가 좀 다른 분기에 비해서 4분기 때좀 많이 집행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익 부분은 한 700억대 초반 그래서 뭐 시장 컨센서스를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가 최근 이몇 달간 좀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번 실적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어 실적이 이제 뭐 그냥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올해 기대감으로 다시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그이 밸류가 좀더그 네 추가적으로 좀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그 전개되면서 주가는 오래 해도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기대가 큰 부분은 이톡 비즈보드, 그러니까 저희 그 채팅 탭에 나오는 광고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그 3분기 때 회사에서 약 매출 1평균? 4, 5억 정도를 예, 가이던스를 줬는데, 예, 실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기대가 큰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를 좀 충족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0월 7일,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여러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하는 오픈베타 테스트가 시작되는 10월 7일, 이전에는 광고주가 한 300개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한 이게 한 1,700, 1,8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고주가 많다는 얘기는 그 단가를 비딩 방식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예, 비딩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광고주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 높은 가격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 간 단가가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될, 앞으로도 될 거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좀 높은 매출을 계속 지속할 것 같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그 광고주가 많이 들어오냐면 이 광고는 이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의 성별, 나이, 선물하기 같은 이제 우리 왜 생일 때 선물 보내잖아요. 어떤 선물을 주로 보내는지에 대한 구매 이력 그리고 그 웹툰 볼때 그리고 음악 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 이용 취향인지, 그리고 우리 카카오 택시나 대리 부를 때, 이 사람의 이동 반경이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활용을 해가지고 광고 타겟팅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가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제목을 플랫폼의 선순환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톡 비즈보드 광고가 잘 되다 보니까, 이 다른, 이 커머스. 그니까 러 이제 그 광고를 누르면 그 물건을 예, 광고하는 이제 광고 페이지로 이제 린 랜딩 돼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되면 예, 커머스 매출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구매할 때 카카오 페이를 쓰게 되면 페이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미를 본 광고주는 카카오톡 내에 이제 다른 광고. 그니까 러 이제 거기에서 이례적으로 톡비지보드 광고를 하고 나면 이 광고주가 이 카카오톡 광고에 예, 아예 그냥 그이 플러스 친구 가톡 그러니까 그 채널 광고주가 되고 그 광고주가 되면서 예, 자기 그이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그이 광고주들까 그러니까 카카오톡 사용자들한테 예, 알림톡을 보여내주는 그니까 다른 광고로 파생해가지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그이 선순환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때문에 에, 그 향후에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제 하나의 좀 근거가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커머스 매출은 이제 4분기가 이제 성수기고 예, 생일 선물 많이들 하시죠. 이게 계속 계속 잘 되고 있어서 4분기에도 예, 고성장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부분은 12월이 이제 대리 운전 특수고 예, 카카오페이 결제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 굉장히 높은 성장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부분은 이 달빛 조각서가 한때 최고 매출 2위까지 기록을 하면서 음, 두 자릿수, 그러니까 15% 정도 QOQ로 증가를 할것 같고요. 이제 멜론이 항상 우려가 많았죠. 뭐, 그 경쟁, 그, 이 음원 서비스들이 무료라든지 뭐,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근데 뭐, 멜론이, 이렇게 뭐, 멜론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든지 한번 쓰면 익숙해지면 다른거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론이 굉장히 높은 충성도 때문에 사용자 수는 이제 500만 명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타사 대비 이 카카오 정책이 할인 프로메션을 이잘안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가격이 굉장히 좀 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폭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뭐그 카카오 페이지 피코마 굉장히 고성장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IP 비즈니스 중에서 카카오 M 그 예, 연예 기획사죠. 예, 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한상 그 위급 배우의 3분의 1그 보유하고 있는 영화사 두 개를 3분기 때 인수하면서 4분기의 매출은 이제 고게 이제 애드가 되니까 추가가 되니까 예, 증가를 할것 같고 또 4분기에 이제 계절 특수가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광고를 많이 찍기 때문에 4분기 때.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잘 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매출은 예, 다 골고루 고성장을 할것 같고 시장 기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비용 단에서 좀 상여 지급 그리고 마케팅 비가 좀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 뭐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는 730억 700억대 초반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완전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800억대 이상을 솔직히 기대했었는데 그거는 좀못 미칠 것 같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제 저의 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 한해 어떤 이제 좀그 투자 포인트를 계속 저희가 좀 지켜보고 체크해야 되느냐. 뭐 역시 에, 톡비즈 보 광고가 음. 제일 그이이 이 카카오 올해 2020년 실적에 가장 큰 견인차가 될것 같고요. 뭐 12월이 일 매출 45억인데 2020년 연평균 한 7억5천 정도를 가정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그이 광고주 수라든지 그 노출되는 그 횟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쇄 효과가 되면 기타 다른 매출 플랫폼 전체로 매출이 좀 성장이 될것 같다. 그래서 회사 가이던스가 광고랑 커머스의 합인 톡비즈가 연간 한1조원 정도를 달성할 거라고 가이던스를 줬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이 에 입니다. 요거는 실적 플러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가치 평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 토스가 2조 7천억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네. 그뭐 토스랑 얘네가 송금액이 비슷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이제 회사에서 송금액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토스랑 카카오페이랑 에그 송금액이 뭐 어느 때는 페이가 좀 높고 어떤 때는 토스가 좀 좋긴 한데 평균적으로 좀 비슷하게 한월 3, 4조 원 정도 송금액이 될 거다. 그러면 뭐 카카오페이가 현재 1조를 받고 있지만 한 2조 7천억 가까운 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는 송금만 있는 게 아니라 결제도 있거든요. 근데 결제를 기준으로 네이버 파이낸신이 최근에 2조 7천억 밸류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합하면 예, 뭐이 카카오페이가 뭐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3조 원 이상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근거입니다. 그니까이 3조 3천억이 나올 수 있었던 요 근거는 예, 그 토스가 최근에 받은 놈그 그런 밸류에이션과 네이버 파이낸셜이 네이버 페이가 받은 파이 그이밸류에이션 요거를 어, 송금액 대비 기업 가치 거래액 대비 기업 가치 요거를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네, 나중에 리포트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세 번째로는 모빌리티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9개 택시회사 인수해서 900대 택시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뭐, 이 메신저 회사가 택시를 많이 사냐. 예, 그, 행 택시 모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카카오 택시, 뭐, 지금은 웨이고 블루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현재처럼 그냥 모든 택시가 그냥 그 홀만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예 진짜 카카오 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직접 운영하는 택시가 예, 기존 택시와 다른 그 요금,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예,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웨이거브를 예를 들면 3,000원을 더 받죠. 예, 그 대신에 무조건 콜을 부르면 이제 갈, 가야 하는, 뭐, 이러한 모델이죠. 이러한 가맹점 모델로 예, 그 실적을 개선할 거다. 그, 타다 금지법이 지금 이제 뭐 국회의 계류 중에 있는데 이 타다가 이제 좀 만약에 불법이 돼서 뭐 운행을 못 한다면 상대적으로 예, 카카오 택시 이쪽 부분이 좀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018년에 200억 정도 영업적자가 났었는데 예, 올해 흑자 전환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뱅크도 그 최근에 11월 달에 5천억 증자를 해서 예, 뭐 이제 올해 굉장히 좀 높은 이익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요. 이 은행 비즈니스는 자본금 크기에 따라서 이익을 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워낙 카카오뱅크는 뭐 증자 되기가 무섭게 그이 수신이 되고 여신이 되는 구조여서 그리고 뭐 오늘 그 기사가 났지만 그이 IPO를 예, 올해 추진을 할 예정이어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예, 긍정적으로 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올해 그 카카오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그 말씀을 드릴 게요 예, 그림입니다. 요 그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유한타증권에서 처음에 이제 뭐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뭐그 뒤에 뭐 선물옵션도 유한타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뭐, 비상장 주식도 유한타에서 거래하게 되고, 뭐 해외 주식, 뭐, 뭐 이런 것도 유한타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 최근 이제 그, 이 트렌드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특정한 서비스, 뭐, 예, 카카오 톡이겠죠. 예, 특정한 서비스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비스로 이렇게, 예, 파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모델이 사실 뭐그 해외에서 아마존 그렇뭐 중국에서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큰 이제 그 기업 가치를 이제 구가를 할수 있었던 배경이 됐고요. 한국도 이제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예,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확장이 되고 플랫폼이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가치에 좀그 실적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성장을 하는 그런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뭐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올한 해도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를 보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그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카카오에 대한 저의 오늘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